와우, 요트 바닥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 평탄한 빛, 요트 바닥만 해도 실내 분위기 완전히 바뀝니다. 와우, 신발 신고 다니기가 아까울 정도의 요트 바닥 요즘에 인기 많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드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의 두 대가 출고됩니다. 요즘에 가솔린 차량 막 나갑니다. 오늘 썸네일 주제도 막 나갑니다 넣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트원 쪽에 글루벤 계약을 주셨는데 튜닝 리폼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초간단 튜닝만 하고도 나가는데 정말 정말 박수 환영을 쳐야 됩니다. 자, 1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 실내에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보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죠. 일렬 쪽에는 보조석 모니터 12.5인치 당연하고요. 그리고 DMB까지 틀어놓은 모니터가 두 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목 쿠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즉 후방 추돌시에 목을 보호할 수도 있고, 운전자가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아트원 목쿠션 5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늘 설명합니다. 라인 매트 정말 잘 어울리네요, 신피디님. 그죠? 새들 브라운과 체크 브라운? 네,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컬팅 자수도 마찬가지로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열 쪽 살펴봤고요. 2열 쪽도 설명할 건데, 오늘의 주제는 본 차량은 딱 요트 바닥 하나만 했습니다. 물론 라인 매트, 목쿠션, 아트 포켓 했습니다만은 큰 용품은 요트 바닥 하나만 했습니다. 요트 바닥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들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요트 바닥은 세 가지 컬러가 있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야, 정말 새들 브라운 컬러에는 로우 브라운 컬러가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은 아시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정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너무너무 간편하고, 이 요트 바닥 하나만으로도 카니발의 실내 분위기를 확 바꿔놓죠. 여기다가 뭐 코일 매트, 정글 매트 이상한 매트 깔면은 정말 정말 먼지 투성이가 되겠죠. 아트원의 4세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열의 요트 바닥 하나만 했는데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누워보는데, 역시 이 목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할 때 너무너무 편하고, 물론 목 쿠션이 사이즈가 작은 여러 가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트원에서 50만 개 이상 거의 카니발에 판매가 됐죠. 목 쿠션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가 없을 때는 망사형 커튼도 나쁘지 않은데 아트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지금 현재 썬팅 전이기 때문에 썬팅한 후에 아마 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열 쪽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바로 독립 시트죠.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사실은 독립 시트. 목베개가 없네. 여기서 목베개가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을 건데. 자, 아무튼 둘둘둘 이렇게 여섯 명이 각각의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각각의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벤츠 S 클래스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승용차에 2열에 3명이 성인 3명이 타면은 아마도 곡소리 나죠. 하지만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으면 아무리 장거리 운행을 가더라도 앞에 비춰 보시면 떡하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와 비교하면 서운하고요.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실시간 뉴스도 요즘에 상당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천정 부분의 전체적인 디자인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했죠.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비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천정 쪽의 디자인을 호평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 단지 요트 바닥 목쿠션만 있는 실내 쪽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정말 요트 바닥 신발 벗고 타야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자, 후석에서도 좀 더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우, 요트 바닥 너무 좋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 쪽 특별히 설명할 거 없습니다. 현재 커튼이 안 된 상태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매일 아트원에서는 이중구조 현지콘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됐다고 자랑을 했는데,
커튼이 장착되지 않고 썬팅이 안 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바로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2223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검사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3D 매트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만 3D 매트 하나만 깔아서 쓰시면 되고 후석에서 통로석 보시면 요트 바닥 오늘의 메인이죠. 주제죠. 요트 바닥 하나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2열 3열의 독립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후석에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장거리 운행 역시 패밀리카 데일리카 1번지는 카니발 그 중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시면 결코 후회가 없을 겁니다. 자,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솔린 차량 한 번에 많이 출고돼서 하이루프 제작하고 계약 주신 분들의 즉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까지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두 대 출고되는데 한 대는 고객님 거 한 대는 바로 아트원 전국 지사 중 전주 지사로 출고되어서 또 다른 튜닝을 할 차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가솔린 차량 두 대 정도씩 출고되는데 현재 많은 차량들이 아트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으로 계약을 주시면은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출고, 즉 3개월, 4개월이면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에 기아 쪽에 주문하면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신 분들, 계약 주실 분들 끝까지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날씨가 화창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날씨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 끝내고 오후에는 운동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